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로 지금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5월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로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고지한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보시고 참고될 만한 부분 있으시면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중간에 제가 분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음성이 없이 화면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한번 보면 일봉 옆에 있죠. 엄청난 하락을 가져오다가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선에 이렇게 받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시장은 선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이 오픈하는 9시 이후 한 10시경부터 좀 매매가 좀 원활한데, 오늘은 제가 몸풀기 방송의 개념으로 좀 일찍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47달러 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밑에 저점 부근에서 상당히 급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봤으니까 이제 60분 봉을 또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많은 봉들을 분봉을 열어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분봉을 열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손절 안 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스물틱 자동 손절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식 방송인데 지금 해외 선물로 하니까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이거 나한테 도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종목이 틀릴 뿐이지 매매하는 그 기법은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적어도 이 흐름을 한 30분 이상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체감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늘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몸에 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성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을 많이 꺼놨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손 많이 꺼놔서 헷갈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저는 좀잘 잡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누가 웃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그 라인 가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진입할 만한 자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애매합니다. 이게 하락을 상당히 하다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따라가기도 힘들고 또 하락으로 다시 보기도 참 애매한 장이거든요.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이쪽에서 피보나치 조정 때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지지 저항 때에서 이렇게 수치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지 대역은 여러분들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0분 봉인데요. 38.2%, 50%, 61.8% 이렇게 조정 때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추후에 주가의 상당한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또 달리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피보나치 조정 때 보시면 설명을 제가 잘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매매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무난히 마감했습니다. 좀 빨리 들어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